주일 낮예배 주차 안내입니다. 한사랑교회의 주차 공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신 넉넉한 마음으로 새가족 및 노약자분들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문 입구부터 신정칠동 주민센터 입구까지 곡선 구간, 한사랑교회 공영주차장 입구부터 동문아파트 진입로까지 직선 구간, 포레스트 카페 외부 출입구 앞 인도 구간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차량팀의 안내에 따라 무료로 개방 중인 주변 공영주차장과 양천문화회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주차 공간을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두를 위한 즐거움 조이폴 올 한사랑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2월 3일 토요일에 2층 새싹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5층 카페테리아에서 식사가 제공되며 4인 1조를 구성하여 등록해주시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 신청은 김석환 권사에게, 경품 후원 문의는 송덕산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양천지방 등급사경회가 오늘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으니 참여하실 성도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2024년 성경 옮겨쓰기가 11월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범위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접수는 교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 또는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 이메일, 팩스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일 예배 및 수요 오전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이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순서 관련 문의는 각산 신방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남태평양 지방회 목회자 가정 세미나의 강사로 출국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남태평양 지방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